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섹스피어라 불리우는 나스메 소스키의 산시로라는 작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에서 기차가 멈춰섰을 때, 여자는 드디어 산시로에게 나고야에 도착하면 번거롭겠지만 숙소를 안내해 달라는 말을 꺼냈다. 혼자서는 무서워서 그런다면 자꾸만 부탁한다. 산시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흔쾌히 받아들일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하여튼 처음 본 여자라서 무척 망설이기는 했지만 딱 잘라 거절할 용기도 없었으므로 적당히 건성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럭저럭 한 사이에 기차는 나고야에 도착했다. 큰 짐은 신발씩까지 붙여두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 사실은 천 가방과 우산만 들고 개찰구로 빠져나왔다. 머리에는 고등학교의 여름용 교모를 쓰고 있다. 그러나 졸업했다는 표시로 휘장은 떼어버렸다. 낮에 보면 그 부분만 새 것처럼 색이 선명하다. 뒤에 여자가 따라온다. 산시로는 이 모자가 좀 창피했다. 하지만 따라오는 거라 어쩔 수 없다. 여자는 그저 꾀죄죄한 모자로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9시 반에 도착해야 할 기차가 40분쯤 늦어졌기 때문에 이미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하지만 더운 계절이라 거리는 아직 초저녁처럼 붐빈다. 여관도 눈앞에 두세 군데 있다. 다만 산시로에게는 너무 고급스러운 곳으로 보였다. 그래서 전등이 켜져 있는 3층짜리 여관은 침을 떼고 그대로 지나쳐 어슬렁거리며 계속 걸었다. 물론 낯선 고장이라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저 어두운 곳으로 갈 뿐이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따라온다. 그러자 비교적 한적한 골목 귀퉁이에서 두 번째 집에 숙박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다. 산시로에게도 여자에게도 걸맞는 추리한 간판이다. 산시로는 살짝 돌아보며 여자에게 한마디로 어떠냐고 물었는데 여자가 괜찮다고 해서 과감하게 쓱 들어갔다. 일행이 아니라고 입구에서 미리 말해야 했는데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안내해드려, 몇시 4번 하는 말을 연달아 해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몇시 4번으로 안내되고 말았다. 요 종업원이 차를 가지고 올 때까지 두 사람은 멍하니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요 종업원이 차를 가져와 목욕을 하시지요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미 이 여성은 자신의 동행이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수건을 들고 그럼 먼저라고 말하고는 욕실로 갔다. 욕실은 복도 끝에 화장실 옆에 있었다. 어둑어둑하고 무척 불결해 보였다. 산시로는 옷을 벗고 욕조로 뛰어들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거 참 성가시게 되었군 하며 첨벙첨벙하고 있으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간 모양이다. 곧 나왔다. 손을 씻는다. 그게 끝나자 끼익 하고 욕실 문이 반쯤 열렸다. 등좀 밀어드릴까요? 그 여자가 입구에서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산시로는 큰 소리로 거절했다. 하지만 여자는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들어왔다. 그리고 오비를 풀기 시작했다. 산시로와 함께 목욕을 할 생각인 듯했다. 별로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는 것 같다. 산시로는 얼른 욕조에서 뛰쳐나왔다. 몸을 대충 닦고 방으로 돌아와 방석 위에 앉아 적잖이 놀라고 있자니 요 종업원이 숙박불을 가져왔다. 산시로는 숙박불을 들고 후쿠오카 현 미야쿠군 마사키촌 오카와 산시로 23세 학생이라고 사실대로 썼다. 미야코 군의 주석이 있네요. 주석을 읽어보면 소스케 저자 고미야 도야 타카의 고향을 산시로의 고향으로 삼은 것이다. 고미야 도요 타카는 나스메 소스키 등 소스키에 대한 저서도 많이 썼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해 쓰는 칸에서는 아주 난감했다. 욕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미적대고 있을 수가 없었다. 종업원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동현, 동군, 동촌, 동성 하나 23세라고 엉터리로 써서 건넸다. 그리고 나서 마구 부채질을 해댔다. 얼마 후 여자가 돌아왔다. 아까는 정말 실례가 많았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산시로가 대답했다. 산시로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쓸게 아무것도 없다. 여자가 없다면 쓸게 아주 많을 것 같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산시로는 더더욱 일기를 쓸수 없게 되었다.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저 종업원이 이부자를 펴려고 들어왔다. 널찍한 요를 하나만 가져왔으므로 이부자를 따로 깔아야 한다고 말하자
방이 좁다느니 모기장이 작다느니 하면서 영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결국에는 지금 지배인이 잠깐 외출 중이니 돌아오면 물어보고 가져오겠다고 말하고는 고집스럽게 요 하나만 모기장 안에 가득 차게 펴놓고 나갔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니 여자가 돌아왔다. 좀 늦어졌습니다. 하고 말했다. 모기장 뒤에서 뭔가 하고 있는지 딸랑딸랑한 소리가 났다. 아이에게 줄 선물인 장난감 소리였을 것이다. 여자가 그 보자기를 올리도록 묶은 모양이다. 그럼 저 먼저. 모기장 너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아, 예. 한시로는 그저 이렇게만 대답하고 문 지방에 걸터앉아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다. 차라리 이대로 밤을 새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모기가 웽웽 달려든다. 모기장 밖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한시로는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옥양목 셔츠와 바지를 꺼내 맨몸에 걸치고는 그 위로 감색 허리끈을 맸다. 그러고 나서 수건 두 장을 들고 모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이불에 젖도 귀퉁이에서 아직 부채질을 하고 있다. 실례지만 저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 남의 이불에서 자는 걸 싫어해서 잠깐 벼룩을 막을 준비 좀 하겠습니다. 현실로는 이렇게 말하고 깔려있는 시트의 가장자리를 여자가 누워있는 쪽으로 둘둘 말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요의 한가운데에 하얗고 긴 경계선이 만들어졌다. 여자는 반대편으로 돌아 누웠다. 한시로는 자신이 누울 자리에 수건 두 장을 길게 이띠어 깔고 그 위에 기다랗게 누웠다. 그날 밤, 산시로의 손과 발은 폭이 좁은 그 수건 밖으로 한치도 나가지 않았다. 여자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여자도 벽을 향한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세수를 하고 밥상을 마주하고 앉을 때 여자는 방긋 웃으며 물었다. 어젯밤에 벼룩은 없었나요?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요. 한시로는 진지하게 대답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종지에 담긴 콩자반을 젓가락으로 열심히 집어먹기 시작했다. 숙박 요금을 치르고 여관을 나와 역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처음으로 한시로에게 간시시엔으로 요카이치 방면으로 간다고 말했다. 곧 한시로가 탈 기차가 왔다. 열차 시간 때문에 여자는 좀더 기다려야 했다. 여자는 개척을 앞까지 따라왔다. 여러 가지로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안녕히 가세요. 여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산시로는 가방과 우산을 한 손에 든채 비어있는 다른 손으로 예의 그 꾀죄죄한 모자를 벗어 들고 한마디 했다. 안녕히 가세요. 여자는 산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참 배짱이 없는 분이로군요. 여자는 희죽 웃었다. 한시로는 플랫폼 위로 뇌동댕이 처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차 안으로 들어서자 양쪽 귀가 더욱 달아올랐다. 한동안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잠시 후 차장이 울리는 호각 소리가 열차의 끝에서 끝까지 울려 퍼졌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시로는 살짝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여자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다. 커다란 시계만이 눈에 들어온다. 한시로는 슬그머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승객은 꽤 많았다. 하지만 산시로의 거동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비스듬히 건너편에 앉는 여자가 앉은 사내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산시로를 힐끗 쳐다봤을 뿐이다. 산시로는 그 사내가 자기를 쳐다볼 때 왠지 멋쩍었다. 책이라도 읽어 기분 달래보려고 가방 열어보니 어젯밤에 쓴 수건이 위쪽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걸 옆으로 밀어내고 밑에서 대충 손에 잡히는 책을 꺼내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베이컨의 논문집이 나왔다. 베이컨에 대한 주석이 있네요. 프란세스 베이컨, 1561년에서 1626년,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관찰가, 실험에 그치하여 과학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데카르트와 함께 근세 철학의 시조로 불린다. 소세끼는 베이컨의 저작을 소장하고 있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이컨이 가엽게 보일 정도로 조잡하게 가재본한 얄팍한 책이다. 원래 기차 안에서 읽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큰 집에 넣지 못했으므로 정리하는 김에 다른 책 두세 권과 함께 책가방에 쑤셔 넣어둔 것이 재수없게 걸린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나츠메 소스키를 정말 오랜만에 읽는데, 저도 소설을 쓰고 있는데, 아, 그냥 습작입니다. 무슨 작품 냈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소설들,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세계 고전 문학도 원래 소설을 별로 잘안 읽는데, 그러니까 오디오북은 안 겨드린 이유도 제가 잘못 읽기 때문에 겸사겸사 저도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는데, 나스문 선생님께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은 실제적이다라고 했고, 도스토옙스키의 전체 소설이 아니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악령에 등장하는 인물들, 등장인물들과 나스메 소스키의 책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실제적이고 체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쓸수 있을까? 자기도 놀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다른 책들, 뭐 톨스토이의 책도 읽어봤고 다른 책들도 좀꽤 많이 지금 병행해서 읽고 있는데, 저기 낭독을 하면서도 이건 정말 눈앞에 이 사건들이 완전히 그려지네요. 이게 별로 별다른 심리 묘사 같은 게 크게 개의치 않고 실제로 종업원이 찾아와서 나한테 말을 거는 느낌, 내가 기차를 탔을 때 느낌, 이런 거가 되게 감각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00년 전에 사람인데 역시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받는 이유가 역시 있구나.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스메 소스키를 폄하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약간 폄하, 나중에 좀 폄하까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란 곳에 처음으로 서양식 소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나스메 소스키예요. 그래서 그냥 시초, 처음, 퍼스트, 맨 처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일본 색스피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설을 진짜 읽을수록 이 사람이 진짜 나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와, 정말 재밌습니다. 3편도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